안녕하세요. 마케팅부 루디아입니다. 처음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 조금 전 저처럼 어디 소속의 누구입니다? 라는 말 많이 하시죠? 이때 I am 보다는 This is 누구 from 소속 패턴을 더 많이 쓰는데요. 예문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예문에서요. 저는 IBK 홀딩스의 존 리입니다. 라고 소개해 볼게요. This is John Lee from IBK Holdings. This is John Lee 라고 표현했죠. I am John Lee보다 통화상에서는 This is가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회사 이름 from IBK Holdings. From 이하에 소속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어보시면 This is John Lee from IBK Holdings. 이렇게 되겠죠. This is John Lee from IBK Holdings.